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 사도행전 9장.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왜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따라야 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괴롭히고 난리였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마스쿠스까지 갔어요. 그곳은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울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끌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로까지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어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예수를 안다. 목소리가 답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시켜요. 사람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밤이 깊어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감옥의 다른 사람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감옥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문이 부서졌어요. 모두 문이 열려버렸어요. 감옥 녹을 지킨 간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렸을까 겁이 났어요. 죄 지은 사람이 없어지면 간수는 큰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으려고 했어요.
그만! 사월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보잡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죠. 용감한 도우미 바울. 사도행전 27장. 어떡하지?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금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지려고 해요. 비가 사람들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러다 모두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주실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슬라임을 갖고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용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폭풍우가 더 심해졌어요.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까지 배처럼 빠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기뻤어요.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 빌레몬서. 오메시오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오메시오는 빌리몬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이제 빌리몬에게 도망갔어요. 지금 오네시모는 큰 도시를 도망치는 중이에요. 자기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자기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빌리몬을 무건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빌리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리몬이 다시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랬어요. 오네시모는 빌리몬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괴롭히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써주었어요.
빌리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 그 친구 자네 곁에서 또 다시 일할 수 있게 데려가 주겠나? 바울은 오네시모 같은 친구로 오네시모는 바울 같은 친구를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도와주어서 기뻤어요. 오네시모는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그 후에 친구가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하고 히브리서. 어느 날 빌립보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한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이름이 너무 기네요. 끙끙 에바디오는 에바브로디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과 교회에 열심히 돕다가 그런 병이 났어요. 바울은 많이 격정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은 모두 에바브로디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를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에바브로디는 다시 빌립교회를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빌립보는 사는 교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에는 빌립보 친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 믿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멀리멀리 전해요. 바울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다시 나오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편지를 어떻게 써요? 그럼 편지를 전해주나요? 잘 모르겠네요.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 여러 곳을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전했어요. 또한 틈틈이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서 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전하는 좋은 목사가 되라고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거든요, 이 일러스트를. 다음번에 읽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액괴를 가지고 놀았어요. 이때까지 액괴를 그냥 이렇게 퍽퍽퍽퍽 누르면서 읽었어요.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 이렇게요. 네, 오늘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엔 제가 더 재밌고
더 재밌다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이거 그냥 해봤어요. 이거 앉자. 그러면 안녕.